있으면 그늘집니다. 그래서 싹을 내기가 힘든데 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안에 그 숲에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나무 자체가 안에 썩어서 양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떨어진 씨앗들이 발화를 합니다. 사실은 나무는 죽었지만 자기 몸에 어린 나무가 새로 자랍니다. 너무 경이로운 현상들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늘 그냥 묵묵히 그냥 수동적으로 서 있는 나무 생각하지만 이게 자연으로 들어가면 사는 동안 그보다 또 사실 죽어서 더 많은 이런 역할들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고사리가 나무 가지에 싹을 낸 겁니다. 이것도 하면서 나무가 완전히 죽지 않더라도 나무가 커지면 수피가 두꺼워지죠. 한번 다음부터 유심히 보세요. 어린 나무는 수피가 얇아서 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고 오래된 나무는 수피가 두꺼워져서 물기를 머금어요. 그게 꼭 뭐가 있다? 이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끼가 있으니까 이끼가 또 다시 썩으면서 양분이 되고 물도 있으니까 씨앗들이 싹트기 좋죠.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것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싹을 내면 굉장히 고단합니다. 삶이. 그죠? 햇빛도 그렇고. 근데 저렇게 하늘 정원이 만들어진다면 낭만적이죠. 나무는 죽었으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은 너무나 찬란하다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죠. 나무가 계곡가에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여기에 웅덩이가 생기죠. 여기 뭐가 됩니까? 올봄에 도롱뇽이 알을 낳습니다. 그죠? 가지가 떨어져서 계곡가에 쌓이기만 해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무가 사실은 사는 동안은 자기 혼자만의 삶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는 동안도 혼자 살지 않았고요. 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섯이 피어나는 것도 알고 그 안에 온갖 애벌레가 침투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또 그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어서조차도 그죠? 근데 사실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사실상 숲의 다른 생물들이 호사를 누리는 기간입니다. 그죠? 호사를 누려요. 왜냐하면 아까 나무가 100m 얘기했지만 그 안에 애벌레를 따져보면 참 두고두고 먹을 만한 곳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 그 곳간에 들어있는 거 빼먹으면 되죠. 어. 또 새둥지 있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뱀도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구멍이 아까 우리 푸우집처럼 큰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안에 겨울잠을 자는 짐승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나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죽어가면서 숲 안에 모든 생물들을 부양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나무의 생물 부양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게 되면 사실상 숲에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꼬이게 되고요. 동물뿐만 아니었습니다. 식물도 꼬이게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숲 안에 있는 그 생물들의 30%가 직접적으로 죽은 나무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숲에 죽은 나무를 헥타당 몇 개씩 남게끔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서서히 죽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죽은 나무도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나무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무가 죽어서 서서히 가루가 되면 나무가 가루가 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실까요? 버섯입니다. 버섯이나 균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고버섯을 종균을 심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안이 다 발라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버섯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맛없는 나무 조직이 향기로운 버섯이 됐습니다. 맛없는 목질 조직이 애벌레가 됐습니다. 그죠? 괜히 알이 됐습니다. 사실은 나무가 살 때보다 죽어가면서 더 귀하고 더 영양가 있는 물질로 전환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기는 단순히 햇빛, 물, 이산화탄소 가지고 단순한 물질을 만들었지만 살면서 사는 동안
또한 죽어가면서 나무가 스스로 가진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이처럼 죽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죽어서도 천년 간다는 주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은 좀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게 썰어져서 흙으로 빨리 돼서 새로운 나무가 되면 좋을 텐데. 그죠? 자, 이처럼 나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살아도 산 거고 죽어도 산 거예요. 결국은. 뭐 우리가 나무의 죽음을 예찬할 것은 아니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가진 것들을 죽는 동안에 다 베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그 위대한 생명성을 단지 그대한 몸짓과 그대한 물질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죽어가는 과정에 그 물질을 주변으로 되돌리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생물들에게 그대한 축복인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살아있는 나무도 죽어가는 나무도 죽은 나무도 그 나무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무 간단하지 않죠? 그래도 좋아하실 수 있나요? 네. 네, 오늘 나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나무가 풀어지는 봄이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숲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유기농이라든지 자연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에서 산나물 채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산나물이나 새순을 따는 것이 혹시 숲의 생태계나 나무에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정도의 문제고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상 드릴게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용해도 됩니다. 정도의 문제니까 숲 공부하신 분들만 가서 드세요. 그리고 나무는 조직이 일부 상에도 새 조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뜯어먹어도 또한 나무는 그걸 예상하고 많은 잎을 만들어냅니다. 적당히 뜯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많이는 말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나무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줄 예정이신가요? 네, 나무가 이루는 숲. 숲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나무를 심기만의 숲이 되는 게 아니고 숲은 스스로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숲이 좋은가 나쁜가도 볼 것이고 그 숲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지 이제 좀 거시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차윤정의 생명의 숲, 오늘 첫 번째 순서였던 나무의 삶과 죽음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